갖고 악기를 완성을 시킵니다. 화학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남계 국악기 제작촌에서 현악기를 제작하고 있는 악기장 조준석입니다. 그때여 도련님이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 난 춘향을 다리고 사랑 가로는 식었다. 앞판은 오동나무고 뒤에는 밤나무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5년 동안 눈비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야유에다가. 대패질이 한 번 더 가고 덜 가고 해서 소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가약은 뒷판에 보시면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앞에는 12줄은 12달을 뜻하는 것. 우리 선조님들이 자연을 응용해서 그대로 여름에 습만했을 때 견뎌주고 겨울에 건조할 때도 이 악요 나무하고 같이 숨 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두를 800도씨 열을 가해서 통을 지지면은 자연색 그대로 나옵니다. 열을 더 많이 가해줌으로써 소리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유액구체에서 실을 뽑아내게 되면 가늘게 2000m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가야금줄을 꼬았을 때는 제일 가는 것은 33가닥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일 굵은 것은 66가닥을 쓰고 있어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쏙 빠지게 됩니다. 자연의 소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홀린다고 그러죠,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악기인데 햇빛을 받으면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많이 또 건조해서도 안 되고 습해서도 안 되고 물이 닿아서도 안 되고. 예, 제가 이제 새로운 악기를 개발해서 많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이제 욕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10배 이상은 먹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재라고 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만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은 누가 그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할 것인가.